자, 태인일식의 대게 세트의 하이라이트죠. 대게가 나왔는데, 대게를 바로 삶으신 건가요? 찐 건가요? 아니면 쪘죠? 아, 대게가 사이즈 대게답게 굉장히 크고요. 맛있겠죠?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손질도 20분 해주시나요? 정도 찝니다. 아, 20분 정도 찐다라고요? 이게 대게 전문점이라서 비법의 그 찌는 방법이 또 있겠죠? 손질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보면은 전문가가 손질을 해주셔서. 대게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단내가 나죠? 이렇게 싱싱한 거는 음식에 다른 내가 나요. 맛도 잘 네, 달아요. 예. 게딱지도 있어서 밥을 비벼 이따가 먹으면 좋겠어요. 게딱지에는 밥을 저희가 비벼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사시미하고 이 전복이나 이 오징어 볶음 같은 이런 해물류하고 다 나오는데 맛이 뛰어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식에서 대게 세트 주문했는데요. 지금 해산물하고 자한무시가 먼저 나왔어요. 자한무시부터 먹어볼게요. 어떤 게 소라죠? 네, 소라요. 아. 저건 오징어, 이거는 아, 갑자기 개복치 같다 보이나? 이건 전복 내장. 아, 전복 내장에다가? 네. 이게 뭔지 모르시는 거야? 이게 오징어에다가? 이게 한치. 한치. 한치가 이렇게. 시미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어떤 거죠? 아, 이건 도미고요. 이건 참치 뱃살. 아, 참치 뱃살이 아니고 광어 뱃살. 네. 이건 광어, 이건 참치 뱃살. 좀두 번째 부위 정도 된것 같아요. 참치는. 네. 네. 시미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데요. 이번에 나온 거는 오징어 볶음하고 전복 버터구이예요. 사시미가 굉장히 맛있네요. 이어서 나온 거는 메로구이에다가 조기 그리고 홍합 치즈구이하고 에다마메가 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밥하고 같이 먹고 싶네요. 참 맛있어요, 여기. 자, 식사의 마무리는 매운탕이나 지리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은 매운탕이 땡기네요. 그래서 매운탕으로 주문했어요. 대부분은 지리로 주문해서 먹는데, 아까 오징어 볶음이 정말 양념 맛이 훌륭했거든요. 이 집은 매운탕으로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음식들이 다 맛있고요. 이 가락시장 바로 앞이라서 그런지, 뭐랄까, 생생함이 좀 달라요. 참 맛있어요. 국을 끓고 있죠? 이제 건져서 먹으면 되겠어요? 맛있겠어요. 가락시장역의 캘리포니아 호텔 2층 태인 일식인데요. 일식 요리 전문이에요. 모든 메뉴는 1인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시미 코스 요리에다가 참치 코스 요리, 그리고 킹크랩, 대게 스페셜, 랍스터,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코스 요리 중에서 저는 대게 코스 요리 주문이고요. 정식이나 세트, 단품 요리, 계절 메뉴, 식사류,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인기가 상당히 많은 고급 식당이에요. 사케, 양주에다가 주류, 음료 준비되어 있고요. 원산지 표기도 되어 있네요. 저는 룸으로 들어왔어요. 가락시장역 태인일식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현 태인일식 실장님이 경력이 화려하네요. 보면은 한국의 맛집을 선정된 퓨전일식 부분에 상장이 있고요. 감사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대형이에요. 룸이 엄청나게 많고요. 대게하고 사시미가 인기가 있는데, 최대로 수용이 됐을 때 150에서 200명 정도가 가능하다라고요. 저는 룸으로 안내받았고요. 대게 세트 먹으려고요.